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업 분석 리포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업 분석팀의 라진성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건설업종 이야기를 네. 좀 해볼 거예요. 리포트 제목이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거라고요. 네. 이게 이제 건설업종 연간 전망을 담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네. 것의 포인트가 뭔지 올해가 정말 이제 해가 떠오르는 해가 될 것인지 네. 사실 건설업종은 연초에 기대가 좀 컸다가 고개 좀 꺾이는 흐름으로 연간으로 진행이 됐던 네. 게 워낙 이제 몇 년간 반복이 되어왔기 네. 때문에 올해는 정말 다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나눠서 볼 수 있겠죠. 해외 수주도 있고 이제 국내 네. 내부적인 주택 공급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수주 먼저 좀 볼게요. 지난해 보면 연간으로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시절 실적이 아마 13년 만에 최저였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바닥이었고 올해는 좀 나아질 거다라고 보는 근거가 뭔지 좀 들어보고 네. 싶어요. 일단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제 제가 자료를 내고 이제 좀 세미나도 다녀가다 네, 보면 야, 어둠이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언제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건설업종이 안 좋았는데 올해 좀 이제 그 바닥을 좀 탈피할 거라고 좀 보는 거는 크게 이제 저희가 건설업 분석할 때 이제 크게 해외 수주 그다음에 국내 주택을 보게 네. 되는데 해외 수주부터 말씀드리면 저 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이 여기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네. 지금 1Q20 그러니까 이제 1분기에만 나올 수 있는 발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그래 왔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나오냐?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 나올 거라고 보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나이지리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부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소한 LOA나 LOI를 받아서 그러니까 새로 비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주인은 정해졌는데 결정적으로 사이닝을 언제 할 거냐 이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네. 사이닝이 좀 딜레이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올해로 딜레이된 프로젝트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피드 플러스 EPC 프로젝트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네. 그 이해하기 쉽게 좀 가져왔는데 이제 피드가 있고 EPC가 있는데 이 EPC 앞단에 있는 게 이 피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외 쪽에서 많이 수주를 했던 거는 이 EPC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설계, 구매 조달, 시공 이쪽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죠. 특히 이 C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 앞단 실제로 고부가 가치는 이 피드 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네. 부분은 유럽 선진사들이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손실을 많이 얻고 나서 해왔던 게 뭐냐면 요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했어요. 이 피드 단으로. 그래서 이제 좀 그 결과물이 이제 올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주를 할 때 피드 플러스 EPC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드를 하고 나서 EPC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유럽 선진사들이 피드를 수주한 다음에 이 EPC를 입찰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비댕에 들어가서 EPC를 가져오는 구조였는데 요즘에 하는 수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피드 내가 하고 내가 피드 했으니까 또 이프 잘 아니까 EPC까지 내가 할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 플러스 EPC.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피드가 정상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EPC에 대해서 비딩을 붙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EPC까지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피드가 많이 이제 피드로도 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게 작년에 피드 기간이었던 거죠. 10개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EPC로 전환되는 그런 수주들이 있는 많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입찰에 들어갔던 프로젝트들보다는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잠깐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요 피드하고 EPC가 이제 사이에 보면은 뭐 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추정하고 그러면서 사이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드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EPC로 전환이 되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그쵸. 피드를 했는데 이거 좀 생각보다 수익성도 별로 안 좋고 그냥 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피드 플러스 EPC 수주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EPC로 전환되는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이 피드 플러스 EPC 수주를 보면 일단은 EPC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일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발주처하고 이 지분 계약도 이미 그러니까 피드 진행 중인데 향후 EPC 사업을 위해서 지분 계약도 맺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네. 우리 잘 해보자라고 이제 어떤 주주 계약도 네. 체결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라인업 해드린 프로젝트들을 보시면 네. 꽤 많은 프로젝트들이 특히나 이제 삼성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올해 EPC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에는 확실히 수주 물량이 많을 거고 심지어 현대건설은 작년 1년 동안 4조 정도 수주했는데 해외 쪽 네. 지금 1분기에 몰려있는 게 4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가셔야 될 만한 가능성들이 좀 높은 것들이 네.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기대를 좀 갖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최악이었다고 볼 수 있는 지난해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는 네. 기대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나 보자면 지난해 수주 감소가 특히 또 중동 쪽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걸리는 게 연초에 중동 지역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충분히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이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어떤 그 싸움으로 시작이 됐는데 1달러 됐다라고 지금은 좀 보여지지만 언제든 다시 또 그렇죠. 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좀 조심히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 이란은 사실 지금까지 발주도 없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뭔가 문제가 된다는 건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주변 국가들로 그렇죠. 확산되는 게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이라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라크의 국내 건설사들이 많이 현장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이제 발주 라인을 보시면 앞으로 나올 것도 이란의 이라크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여기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라크에서 꽤 많은 물량들이 이제 앞으로 발주가 나오는 거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주요 그 핵심 지역,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지역들은 특히나 이라크 내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일이 커져서 뭐 발주가 안 나올 수도 있으나 네.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 발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네.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쭉 라인업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꼭 중동에만 이렇게 오리엔트가 돼 있진 않아요. 뭐 네. 이제 아프리카, 네. 뭐 아시아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배분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여기 라인업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은 작년에 이미 언급이 됐던 프로젝트들이고 이제 4분기 시점 발표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해 나올 프로젝트 그 라인 파이프라인들 발표가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것까지 더 얹어서 놓고 보면 뭐 큰 비중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닐 수 있고 앞으로 더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만 정리해 놓은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라크 쪽에서 나올 수주 물량들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다만 현재는 일단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 네. 보이고 또 이외 파이프라인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닐 수 네. 있다라는 네.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국내 주택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지난해 전년에 이어서 또다시 기대 못 미치는 주택 공급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유 뭐였는지 올해는 어떨지 네. 좀 볼까요? 일단 작년에 이제 여기 공급 실적을 좀 보시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보시면 대우림하고 대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워낙 강력한 그렇죠. 규제들을 계속 내다 보니까 특히 재건축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뒤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도 많이 못했고 연초에 세웠던 목표 대비도 많이 미달을 좀 한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를 보니까 이제 작년, 그러니까 19년 실적 대비해서도 꽤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올해도 역시나 이제 주택 규제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네. 그런 전망들이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제가 확답을 드리긴 그렇죠.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작년에 딜레이됐던 것들이 올해 좀 이연이 될 거고 네. 또 연중 수주했던 것들이 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하고 좀 다른 게 해외 수주는 이제 내가 이제 입찰한 프로젝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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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여기 이제 확률을 곱해요. 우리 힌 레이쇼라고 하는데 달성 가능한 확률 예를 들어 뭐 A 프로젝트는 25% 뭐 B 프로젝트는 50% 이렇게 네네. 확률을 곱해서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주택은 실질적으로 현장들이 다 있는 거죠. 이 현장이 몇 세대, 이건 몇 세대, 몇 월에 분양할 거다. 이게 다 라인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되거나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좀 가시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큰 폭으로 미달하진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작년보다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국내 주택은 이제 워낙 정부의 규제라는 것이 네.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청와대에서는 그 주택 매매와 관련한 뭐 허가제에 네.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대출과 관련해서도 보다 강도 네. 높은 후속 조치들이 시행이 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로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주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정부 정책이 워낙 민감하고 네. 사실 전망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네. 뭐 목표는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지킬 수 있냐 없냐 또 다른 문제인데 하나 좀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작년에 건설들이 목표대비 많이 못했던 거는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좀 뒤로 밀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작년에 왜 밀렸냐? 아 이거 이런 정책도 낸다고 그러고 이것도 낸다고 하니 좀 우리 좀 지켜보자라는 거였는데 여기 잠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순열 철정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돼서 이제 2주 철거가 들어가는 그 사업지들은 대부분 이제 이미 분양 일정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좀 딜레이됐던 것도 이미 2주 및 철거가 들어간 현장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기를 보시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2주 철거로 내려왔을 때 보시면 거의 뭐 8, 9년이 걸려. 그러니까 만약에 2주 철거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 스탑하면 사실은 뭐 좀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이미 2주 철거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금융 비용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2주 철거해서 나 집 밖에 나왔는데 전세 계약할 때 아파트 준공시점 맞춰서 계약 그렇죠. 다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2주 철거가 진행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은 뭐 한두 달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게 뭐 아예 뭐 1, 2년 딜레이 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럴 수는 없다. 그런 건 감안하면 건설사들이 목표로 하는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킬 가능성이 좀 있고 아마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딜레이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제 온고잉 하는 거고 비규제 지역 쪽으로 아마 많이 전략들을 세워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목표로 하는 수량은 큰 폭의 미달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뭐 정부가 정말 예상치 못한 또 네. 이상한 규제들을 하게 되면 또 좀 그거는 지켜볼 네.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제 다 감안해서 잡아놓은 계획을 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올해 주택 공급 국내에서의 주택 네. 공급과 관련한 예상인 거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작년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네.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최선호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보니까 대우건설인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 거의 2년 만에 저점을 찍었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대우건설이 2019년도 실적, 그러니까 이제 항상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다음 연도에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 가이던스가 이제 매출이 8.6조를 줬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도 1월 달에 2018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19년도 가이던스 8.6조를 준 건데, 그러니까 2018년도 10.6조에다가 큰 폭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세게 미달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미 너무 안 좋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돼 왔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공식적인 뭐 언급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네. 이 거의 유일하게 대우건설이 매 분기 해외 손실을 추가로 또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느낌은 어차피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쌓을 수 있는 손실을 다 쌓아보자 19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꽤 이제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올해는 오히려 추가적인 손실보다는 그러니까 환입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추가적인 손실도 아마 굉장히 이제 적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앞서서 아까 제가 주택 테이블에서 주택 공급을 대우건설 굉장히 잘했고 내년도에도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턴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진도 개선되면서 실적은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쪽을 좀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우건설이 유일하게 이제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LNG 에카플랜트를 원청으로 소주를 했고 이게 이제 1분기 내에 사이닝이 될 거고 한 2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모잠비크 1과 4가 또 이제 사이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해외 수주 중에 하나가 이 카타르 LNG 에카플랜트인데 네. 이게 이제 현대건설하고 JGC 컨소시엄이 원청으로 들어가 있고 대우건설은 요 컨소시엄의 시공 파트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좀 작은데 원래는 160억 불짜리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쟁 컨소 중에 이 맥더멋이라는 회사가 지금 파산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컨소시엄은 아웃됐다라고 보면 요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따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건설이 따거나 대우건설이 따거나예요. 그래서 국내 건설에서는 어쨌든 해외 수주 모멘텀은 굉장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실적이나 수주, 그다음에 주택 공급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올해 연말 가면 이제 매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쭉 스토리 라인이 된다면
지금 이제 액면가 언더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순이익이 2-3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가 이런 투자 수주 향후에 투자 모멘텀이 있다라고 가정해봤을 때는 네. 뭐 주가는 그냥 양호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액면가도 밑도는 수주인데 네.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네, 네. 이제 악재들은 다 반영해왔고 앞으로는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는 대우건설 이야기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차선호주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이렇게 제가 소개만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설업종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봤어요. 라진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